안녕하세요. 파트 2 기출 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구성은 유의사항, 편집 작업의 지시사항과 문제지, 입력 작업의 지시사항과 문제지로 나눠 있고요. 총 4장이에요. 시험 시간은 40분이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보면 암호가 걸린 작업 파일을 열어서 지시대로 완료하고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 파일의 암호와 저장된 폴더, 그리고 작업 완료 후에 저장할 폴더와 파일 이름 표기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풀때 실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록 파일을 활용을 해야 돼요. 부록 파일 압축 풀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작업 파일로 가서 기출 문제 따라하기 작업이라는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교재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있는 작업 파일의 암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파일 열어졌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것은요, 풀이 과정 따라하기 전에 여러분 수험 번호 없다면은 임의의 숫자 8자리예요. 그걸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C 드라이브 폴더에 WP라는 폴더에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수험 번호 없으니까 임의의 숫자 8자리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 이름 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름 그리고 저장 폴더 위치랑 이렇게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문서에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해야 돼요. 커서는 이 밑에 빈칸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쪽탭 눌러주시고요. 제일 먼저 F7키 누르거나 편집 용지 이렇게 실행해주고, 종류 A4 국백판 210x297 용지 방향 세로, 그 다음에 용지 여기서는 탭키 누르면서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10, 10, 22, 10, 10, 10, 0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바꾸지 않을 거는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쪽 테두리 설정할 건데요. 쪽 테두리는 바로 여기 보이죠?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테두리 탭에서 여기에서 종류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실선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굵기는 0.5mm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바다색 지정돼 있죠? 다른 색, 요거 안돼 있으면 요 오피스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다른 색 설정에서 여기 RGB 값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거 적용해야죠. 선모양 바로 적용, 이거 체크 그냥 없애놓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 거 사각형 선택하면 모두 적용됐죠. 위치는 쪽 기준 해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모두를 한 번만 클릭해서 5mm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적용 쪽은 첫 쪽만 선택, 설정 누릅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안 보인다면 보기 탭에서 쪽 윤곽이 이게 안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클릭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머릿말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머릿말 만들 때빈 공간에 그냥 커서 놔두고 작업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머릿말 바로 지정을 하는데요. 쪽에서 보면은 머릿말, 꼬리말 있죠? 그 다음 머리말 양쪽 만들기 해주시고, 글자 보이는 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야 되죠. 도둠 바꾸고, 글자는 12포인트,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지정돼요. 그리고 문단 정렬 오른쪽 정렬 끝났으니까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여기 깜빡이는 상태 커서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15번에 있는 쪽번호 삽입 바로 할게요. 머리말 다음에 쪽번호 바로 하는 게 여기 순서대로 있어서 작업 편해요. 쪽번호 매기기,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 그리고 줄표 넣기 체크돼 있죠? 그 다음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번호 해주셔야 돼요. 세 번호로 시작, 쪽번호 지정된 5 입력을 해주시고, 넣기를 하면 여기 바뀐 게 보입니다. 4번 글상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빈 줄에 커서 놓고요. 글상자는 입력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개체 있죠? 여기에서 바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여기 글상자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원래 그 교재에 설명돼 있는 것처럼 할게요. 입력에서 위에 개체 있죠? 여기에서 글상자 여기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지만 교재 설명대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Alt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에서부터 크기 지정할게요. 크기는 140, 그리고 탭 눌러서 높이는 15로 지정하고요. 크기 고정 체크 안 해도 되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백 캡션 탭, 바깥 여백, 위쪽으로 선, 여기 가서 이거를 3mm로 지정을 해주시고, 아래쪽도 역시 3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서 선의 종류는 실선 되어 있죠? 그 굵기는 1.5mm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 여기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죠? 반원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 색깔, 여기에서 색깔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다른 색한 다음에 진달래색 RGB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에서 무늬라는 거 있죠? 색깔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무늬색을 클릭한 다음에 올리브색, 연한 올리브색 그 RGB 색깔 입력해 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바로 옆에서 무늬 모양은 수평선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설정 누르고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ESC키 한번 누른 다음에 글상자 안에 클릭한 다음에 글자 바로 입력을 해 주세요. 블럭 설정 먼저 해 주시고요. 글자 모양 HY 해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 보세요. 바로 나오죠? 자, 입력하고 그다음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엔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색깔 지정해야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검은 바다색 RGB색 입력해 주세요.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문단 정렬 가운데 정렬 눌러 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빠져나오면 되죠. 그냥 다른 곳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상자가 있는 원래 빈 줄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안돼 있다면은 여기 글상자 오른쪽에다 커서 놓고 가운데 정렬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다음으로 교재에서는 14번 글상자 편집을 먼저 설정할 거예요. 위에 글상자하고 밑에 글상자가 미리 만들어진 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미리 편집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재대로 그 순서대로 따라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지시사항 순서대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교재 순서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기타 사항이라는 이걸 알트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기본 탭으로 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체크 없애주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서 글 앞으로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치는 가로 세로 이거 지정하는데요. 가로는 종이의 가운데 0mm, 그다음에 세로는 종이의 아래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여기는 6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탭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래식이라는 걸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위치가 이렇게 내려왔죠. 자, 그럼 이제 이 커다란 걸 선택해야 되니까요. 마우스로 테두리에 가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바뀔 거예요. 안 된다면 알트 클릭해서 찾아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시 순서대로 선 탭으로 가신 다음에 색깔 선택, 다른 색에서 검은 바다색 지정. 설정을 눌러주고, 그리고 굵기는 0.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0.5mm로 바꿔주세요. 글상자 탭 누른 다음에 세로 정렬로 되어 있는 걸 가운데로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되고요. 이빈줄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선 이건 무시하고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5번, 1번, 2번 항목 수정하는 거 할게요.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 휴먼 연체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 안 바꾸죠? 색깔만 바다색으로 선택을 해서 지정해 주세요. RGB색 입력 설정. 그 다음 바로 이 상태에서 문단 모양 Alt-T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단 위 지정하는 걸 10, 그리고 문단 아래도 지정하는 거를 5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이 항목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방금 작업을 그대로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 설명에서 알려준 것처럼 여기 블럭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 줄에 커서 놓고 Alt C 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다 복사라는 걸 선택해서 복사라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붙여넣기 할 곳에 블럭 설정해 주시고 Alt C 키만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쉬운 방법 하세요. Alt C 생각이 안 나면 1번에 했던 것처럼 2번에도 똑같이 블럭 설정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할게요. 스타일 생성 및 적용을 해야 되죠. 자, 적용할 부분은 위에 이두 개하고 그다음 밑에 다이아몬드로 된이네개 항목이에요. 자, 각각 항목씩 설정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해도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한꺼번에 두개 설정한 블록 설정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F6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제일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고 새 스타일이란 이름은 글머리표라는 지시된 이름 설정해주시고 스타일 종류 문단,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그 다음에 이 문단 번호 글머리표 순서대로 할게요. 자, 문단 모양에서는 왼쪽 여백이라는 거 여기를 10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문단 위는 3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 문단 아래도 3포인트를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백은 90%로 바꿔주고 그 다음 설정을 눌러줍니다. 글자 모양은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컴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빨리 선택돼요. 그 다음 글자 크기 13포인트 설정 눌러주고 문단번호 글머리표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모양 선택,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고 추가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설정을 하면 블록 설정된 곳에 설정이 됐어요. 다시 이제 밑에 네 개도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위에서 서식 탭 클릭해 주세요. 글머리표라고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바로 바뀐 거 확인이 돼요. 그러면 다음 작업 7번 그림 삽입할게요. 커서는 아무 곳에나 놔둬도 상관없고요. 그림 삽입은 여기에서 입력, 그 다음 그림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림이 저장되는 폴더는 현재는 그 지시된 위치가 아닌 여러분들 프로파일 풀려 있는 폴더에 있겠죠? 파일 형식 PNG로 선택해주고 찾으면 PNG 파일만 볼수 있어요. 테스트 IMG 선택. 다른 거 체크 다할 필요 없고 문서에 포함은 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탭에서부터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바깥 여백이라는 거 있죠? 이 중에 왼쪽 여백만 5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 눌러주고 그 색깔 우선 지시 없고요. 종류만 실선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는 0.1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 탭으로 가서 가로 세로 같은 비율 유지 상태에서 가로를 50 지정하면 세로도 50으로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설정 눌러준 다음에 그림은 그 완성된 그 화면과 똑같은 위치로 이동해주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슷한 위치에 가져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시 있는 거 각주 작업할게요. 각주는 각주가 나타난 위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커서를 본문 내 각주 번호가 있는 곳에 이렇게 깜빡이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각주 삽입할게요. 각주는 여기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주석 각주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은 입력해서 바로 여기 각주라는 게 아까 보였을 거예요. 그 상태로 삽입하면 되는데 글자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고 블록 설정을 모두 다 해준 다음에 글자 모양은 굴림이라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10포인트로 크기 좀 키워 주시고요. 그다음 블록 설정 없애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석 탭에 보시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있죠? 여기에서 지시된 원 안에 들어있는 ABC라는 거 소문자 찾아주고 설정 눌러준 다음에 각주 닫기를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본문에 A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자표 입력할게요. 문자표는 표 앞에다 입력하는 거죠. 한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에서 문자표 선택. 요 한글 HTC 문자표 정각표 일반에서 별 모양 속이 빈거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프로그램 뒤에도 한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에서 문자표 똑같이 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표 제목에 대한 거 글자 속성 바꿀 거예요. 글자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해 주면 되죠. HY 헤드라인
M이라는 거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 글자 14포인트 지정해 주고 밑줄이라는 것까지 지정을 해 주세요. 저는 중간중간에 저장 안 하지만 여러분들 Alt S라는 이 단축키 사용해서 왼손으로 작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Alt S키 누른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표 캡션 작업을 할게요. 캡션이 나와야 되는데요. 마우스 여기 테두리에 가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아니면 Alt 클릭 똑같이 글상자에서처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캡션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표 이름 지워버리고 내용 입력해주세요. 글자가 오른쪽 가도록 오른쪽 정렬할 건데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글자 두 개로 해당돼서 감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입력하는 글자까지만 입력하고 오른쪽 정렬해주세요. 다시 Alt 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캡션의 위치, 위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와의 간격은 2mm로 수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 간격 많이 떨어져 있던 게 합쳐지게 됐죠? 많이 위로 기타 사항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아까 수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 나머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열에 대한 거 모양을 배분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T를 눌러서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문단 모양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 방식을 배분 정렬 찾아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목행 첫 번째 행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셀 배경색 색깔이에요. C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 선택해주고 면색 다른색 한 다음에 노른자색 RGB색 입력하세요. 여기 274라고 하면 입력 안될 거예요. 174로 입력 그리고 제일 밑에 빛값은 43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바로 그냥 설정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테두리 설정할 건데요. 모두 블록 설정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라인이니까요. L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아래 색깔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테두리 탭 선택. 여기에서 실선 굵기는 0.3mm. 그리고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 없앤 상태로 작업해야 돼요. 색깔 따로 지시 안돼 있죠? 여기에서 위아래니까요. 위 아래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바꿀 거예요. 왼쪽 오른쪽 바깥쪽에 거 선없음 요거 선택을 해 주시고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미리 보게 보여지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블록 설정할 건데요. 첫 번째 이 행만 블록 설정하고 다시 L키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래쪽만 지정할 건데요. 이중 실선 선택하고 크기 0.5mm 지정하고 아래쪽만 이중실선 설정을 할 거예요. 대각선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개 블록 설정. 다시 L키 눌러준 다음에 대각선 탭에서 지시된 걸로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식인데요. 소요시간 아래 거.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다 해도 돼요. 교재처럼 모두 다 블록 설정 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보시면 블록 합계를 해야 되죠. 합계 눌러주면 300 나올 거예요. 커서를 이렇게 놨을 때이 괄호 보이는데요. 이 괄호가 없어지면 일반 그냥 숫자처럼 돼서 감점될 거예요. 이 상태로 돼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오늘날 지식 기반 의까지만 입력돼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문단 입력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문단 입력해야 되겠죠? 한 줄에 나타나는 글자 수가 다른 거는 무시해 주세요. 아직 설정 다안한 상태죠. 블록 설정을 해 주시고 지시된 대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Alt-T 또는 바로가기에서 문단 모양 한 다음에 여기에서 첫줄 들여쓰기 선택 그리고 12로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 아직 줄이 안 맞을 거예요. 한 줄에 나오는 글자 개수가요. 그건 아직 한자를 입력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교재에서는 한자 입력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이 안돼 있는데, 자, 한자가 5개 입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글자 입력하면서 바로 한자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입력을 다 하고 나서 한자를 바꿔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에 맞는 한자만 찾아서 선택하시고요.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오도록 바꾸기 눌러줘서 순서대로 모두 다 한자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거 창출 바꿔주시고, 세 번째 거 함양이라는 거 한자 누른 다음에 선택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선택해서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교재에 대한 거 선택해서 맞는 한자 찾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줄에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제일 마지막 여기에서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저장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표 만들도록 할게요. 이 밑에 표를 만들 때표 셀압치기 전 상태 거기에 줄과 그표 안에 그 칸과 줄수를 확인해야 돼요. 표 입력해서 표에서 그냥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면 돼요. 8줄에 4칸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너비 높이는 모두 다 이메 값 이걸로 해서 저희는 164에서 높이는 64 정도, 이 지금 지시된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 안에 나오게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셀 합치기 이전 상태지만 글자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는 게좀 불편하다면은 셀 합치기를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셀 합치기 나중에 하면 다시 셀 나누기 하고 좀 복잡해지니까 글자 먼저 입력하고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입력을 완료했다면 모두 다 블럭 설정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시되어 있는 값 확인해 주세요. 여기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제목행 모두 블럭 설정해서 셀압치기 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압치기. 단축키 그냥 M만 누르는 게 훨씬 좀 빠르게 한다고 그랬죠. 가운데 정렬까지 마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이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다 해주시는데요. 먼저 셀 합치기 하던 과정이니까 합치기 먼저 할게요. M키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그리고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세 줄, 두줄막 이렇게 돼서 셀 높이가 바뀌는 거 절대 수정하지 말고 그냥 입력하라고 그랬죠. 엔터도 치지 말고 그대로 다한 줄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도 머지 셀압치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팀 구성원은 이렇게 네개 선택해서 M 눌러서 합치기 해주고요. 팀원이라는 거두개열 합쳐야죠. M키 눌러서 합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렬 부분 먼저 해야 되겠죠? 정렬은 자, 필요한 부분들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클릭해주면, 아니면 드래그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한꺼번에 정렬할 수 있죠. 가운데 정렬 ESC키 이제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작업 해야 되겠죠? 여기 각각의 셀 너비 조절할 때는 마우스로 세로선을 잡고 움직이면 여기에서 점선이 보이니까 위에 글자하고 비교를 해서 위치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것도 여기에도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고요. 마지막 거는 테두리 잡고 조절하지 마세요. 표 전체 크기 바뀌거든요. Alt 키 누른 상태로 표 한번 클릭,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에서 확인해 봅시다. 아까 만들어진 크기로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글자처럼 취급돼 있죠. 다른 것들 수정할 필요 없고요. 이건 확인만 하고 나와 주시고, 각각의 셀 높이는 조절한 게 전혀 없어서 특별히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 그냥 블록 설정 한번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높이를 갖게 요거는 그냥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 아니 Alt S 키 눌러서, 아니면은 여기 저장하기 있죠? Alt S, 컨트롤 S, Alt S 똑같이 그 저장하기 키인데, 한번 저장하기를 해주고 끝내주세요. 이제 문서 작성은 끝났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 40분 안에 해야 되는 거는 지시사항이랑 다시 확인하고 틀린 부분 있나, 빼먹은 부분 있나 꼭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다시 한번 저장해서 이걸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출할 때는 그 저장 폴더 그리고 여러분의 수험번호 다시 한번 파일명 확인해서 마지막 제출해 주세요. 기출 문제 따라하기 좀 간단했죠? 네, 글자 입력만 좀 빠르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아주 빠르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 기출 유형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